팀. 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머리를 꽉 묶는 게 이렇게 탈모 증세로 나타나는군요. 사실 VCR에 본 얘기는 네. 다 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마가 넓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머리를 너무 꽉 묶어가지고 점점 벗겨지고 이쪽에 약간 네 앞에 좀 탈모가 있어요. 예. 아니 그 지금 뭐 히끗히끗 많이 안이 보이거든요. 이쪽 숱이 많은가 봐요. 이쪽이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많이 빠져. 나중에는 이쪽을 좀 더 길러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아 웃기겠다 그러면 최초에 뒤에서 앞으로 해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덮어요. 뒤가 앞은 괜찮은 거 같아. 뒤가 앞이다. 그거 괜찮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김미려의 무사고수사대 MSG. 어느덧 입춘이 지나고 기온이 오른 2월, 김미려는 봄처녀처럼 한껏 멋을 부리고 나왔는데 잠시 뒤 MSG 사무실에 도착한 김미려. 요원님,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이시는데요? 그래? 역시. 역시 나이 한 살을 놓으니까 무석무석하고 주름도 자글자글한 게. 이래서 시집을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김기사! 너 이거 오늘 안으로 다 해놔. 이걸 다 오늘 심란한 김미려가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바로 점집. 불안한 미래가 걱정됐던 것입니다. 나왔다.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혹시 이름이 김미려? 예약 명단에 있었어. 여기. 와, 하니 시집을 안 갔구만.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요? 신령님이 알려주셨어. 자 조상신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알라깔라 똑갈라비 똑갈라비 띠.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우리 시집을 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 자, 보인다, 보인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자, 보인다, 그래, 그래. 가까이에 있어, 가까이에 배필이 있어. 가까이에, 가까이에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주변에 운전 잘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이야. 뭐야. 아니,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남쪽에 있네. 남쪽에 가면 얼굴이 까맣고 머리 가르마가 2대8인 남자가 있어.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야. 남쪽. 선생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남쪽에 있는 건설 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러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웬일이야. 오, 도사님 완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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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님 진짜. 기대를 안고 건설 현장에 도착한 김미려. 곳곳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는데 하지만 영불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인 근로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안녕하세요. 잠시 안전점검이 있겠습니다. 김미려는 근로자들이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검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얼굴이 까만 분들 좀 계시나요? 요원님, 그런데 그건 왜요? 왜라뇨? 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우리 중